안녕하세요. 구민이 직접 알려드리는 한 주간의 소식, 목삼동 구민 정윤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양천구에서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무더위 쉼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관내 19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편하게 쉬어가시면 좋겠네요. 횡단보도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 잠시라도 더위를 식혀보세요. 신정 내거리역 인근에서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한 새벽 인력시장 쉼터를 운영합니다. 더위와 갈증을 해소할 냉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울러 양천구에서는 현업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에 폭염 응급 키트를 비치하여 온열 질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낮 시간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모두 잘 이겨내보자고요. 잠시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운동장 옆 책방에서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진행합니다. 양천구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데요.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버스 타시는 거 이제 선생님 이용하실 만큼 금액이 이제 환급받으시는 시스템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에 최대 5만 원까지인데 만약에 3만 원을 버스를 타셨다 그러면 3만 원어치 정액으로 환급되시는 거예요. 인상된 버스 요금에 교통비 부담이 커진 요즘 반가운 소식이죠. 대상자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교통비 부담은 내려놓고 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까지 가려면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공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지. 택시 안 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가면 이거 타고 가야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양천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